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의 고병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핵심, 요약 정리하는 것처럼 먼저 핵심만 가지고 24번에 걸쳐서 여러분의 그 개수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진도는 사회복지 입문에서 이번에 첫 번째 편으로 나가는 것이 입문의 영역으로 사회복지의 기초. 이건 뭐 정책 편이든 실천 편이든 간에 똑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회복지 기초에서 사회복지에 입문하는 것에 어떤 그 사회복지란 무엇인지, 사회복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회복지의 정책은 뭐고, 사회복지 사업은 무엇인지, 이런 개념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의 발달, 정책적 발달이든 실천적 발달이든, 우리가 발달사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전달한데, 문제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고 얼만큼 필요하고 언제 필요한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적정 여부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란 무엇이냐, 어떻게 오늘날까지 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편에 기초, 발달, 그리고 조사 이렇게 묶어서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과거 기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사실 출제 비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양으로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사회복지의 개념에서 정의로 많은 학자들의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만약에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긴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이제 말하자면 클라이언트가 발생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조직적 또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적 보완성이나 제도적 대응성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자, 두 번째 사회복지란 2번만 보세요. 사회복지란 그 유렌스키와 르보간 정의입니다. 그거 보면 기존의 제도를 통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뜻은 똑같죠. 그렇죠. 기존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이 발생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적인 사회적 활동의 정체다. 이렇게. 그래서 소위 기능적 보완성과 제도적 대응성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유렌스키와 르보이다. 그래서 2번 옆에다가 기능적 보완성, 제도적 대응성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공무원을 준비할 경우에는 면접이란 어려운 난관이 또 준비하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와 공부할 때는 저 물론 제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자꾸 입에 실어보세요. 그래서 너무 글자로 엉망이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불편하니까 느껴봐야 되지요. 기존에 맞으면 정부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조직적인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이렇게 정부가 만든 것이 뭐야? 제도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2번 유렌스키가 사람 이름을 몰라도 되고 해서 가만 봐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3번도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지요. 3번도 보면은 국어를 해서 알겠지만은 문장이 복문으로 될 적에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대등한 접속 어구를 가지고 돼야 되는데 앞에서 작은 좁은 의미로는 그러면 뒤에서는 넓은 의미로, 앞에서 한정적으로는 그러면 뒤에서는 보편적으로는, 앞에서 소극적으로 그러면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원문을 번역했던 초기의 학자가 아마 국어 공부는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글 번역기에 집어넣고 번역하다 보니까 양 문장이 서로 대비가 안 됐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거기 보면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전혀 대비되지 않는 한정적 적극적이란 말을 썼지만 한정적으로는 보면 이게 뭐야? 가만히 보니까 선별주의로는 좁은 의미로는 이렇게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맞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니까 선별주의적 관점, 좁은 의미의 관점,
또는 전통적 의미의 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좁은 의미 또는 선별주의 또는 뭐 전통적 관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나눠서 번역할 수가 있는 거고, 뒤에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가만히 국민의 보편적 욕구. 보편적 욕구라는 뭐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때문에 여기는 앞에는 선별주의인데 비해서 뒤에는 보편주의. 또 앞에는 좁은 의미였는데 여기는 넓은 의미. 앞에는 전통적 개념이었는데 뒤에는 현대적 개념. 이렇게 사회복지를 정의할 적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또는 협의와 강의 또는 뭐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의 대비의 모습을 가지고 정의한 사람은 노마니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학자들의 것이 있지만 우리가 첫 만남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과정은 이 정도 두 개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재밌어야 되거든요.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 오늘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리면 얼마 좋겠어. 거기다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터미네이터 머리.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한 개 더, 오늘보다는 내일 한 개 더 이렇게 가져가자는 거거든요. 열 개를 공부를 해서 하루에 열 개는 공부하죠. 여러 과목에서 열 개를 공부해서 90%가 날아가고 한 개만 남는다 해도 내년 시험 때까지 몇 개 더 맞는 거예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 7에 210개를 더 맞네. 그러면 나오는 문제는 100문제인데 그 수석의 최고급 수석. 그 중에 좋아. 80%를 이어버리자고. 그래도 120 문제가 났네. 8, 26, 160 문제가 날라간 40 문제. 지금 보더라도 60점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만점이네, 만점. 한꺼번에 다 갖고 싶은 열망도 투지를 올리는데 장점이지만, 현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떼칠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을 한 개는 더 가져간다. 내가 10개 공부해도 10개 가져간다는 약속 안겠다. 내가 90%를 잊어버린다는 각오하에 그래도 날마다 10개씩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더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중에 한 80%가 날아가도 160개가 날아가도 40개에서 50개가 내 머릿속에 별도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다 무조건 합격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회복지의 정의에서는 두 개만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의 속성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속성 이것도 면접에서 쓰는 문제지요. 사회복지가 뭐예요? 자, 면접 시간에 뭘 물어보겠어요? 사회복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를 여러분들이 대본 공부하는 사람들이 눈과 손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것이 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입에 실어보세요. 사회복지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하에 행해지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들은 입에 붙여놔야 돼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오늘날 소셜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으면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앞에서부터 조금 나면 위렌스키와 르보가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 보완성. 종래의 기능이 제대기능을 하지 못했다거나 종래의 제도나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제도적 대응성. 제도적 대응성을 가지고 위렌스키와 르보는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면 요즘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복지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 소셜입니다. 소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 뒤에도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옛날처럼 내 가슴 아파서 내 우리 집 쌀떡 퍼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사회적 책임을,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100%는 아니겠지만 공동체 구성원이 대부분이 다 똑같이 맞아 도와줘야 되네. 이런 마음을 보편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을 보편적으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십시일반 모아모아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내는 식으로 해서 십시일반 모아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지 부자만 혼자
내 가슴 아프다고 내 쌀떡 떨어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그건 자선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라고 하죠. 그래서 소셜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또 적응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3번에 있지만은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는 활동이고 이건 뭐 말씀 안 해도 다 알 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갈등의 상황에 있는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나 지역사회를 조화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활동이다라고 하고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도 또 이제 또 뭐 4번, 5번도 있습니다만 그건 뒤에 따로 이제 우리가 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6번에 보시면 이미 첫 번째 써놨죠. 6페이지 넘어가 보셔서 6번에 거기 보시면은 페이지로 사회복지란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아니면 어쨌든 클라이트를 위한 이 말입니다. 기능적 보완성과 제도적 대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많은 사람들이 실천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천보고서가 나중에 뭐가 만들어져? 실천보고서가 계속 배출되는데 그것이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도출되고 오면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라고 하던 실천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시 앞 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란 당연히 소비 관련 활동이고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성을 띈 활동이 그 외에도 쓸만 많습니다만 눈으로 자도 이걸 안 쓴다 해도 여러분 틀릴 과정은 아니거든요. 왜 소비라고 했을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거든. 그래서 생산보다는 소비 관련 활동, 생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소비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목차는 사회복지의 범위를 아까 우리가 로마니식을 걸 가지고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협의와 강의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협의와 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의 범위 옆에다가 주체, 객체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사회복지 범위에다가 거기 제목 옆에다가 주체, 객체. 주체로도 볼 때, 객체로 볼 때, 보통 우리가 볼 때에는 객체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객체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협의와 광의의 사회복지를 본다면 협의는 선별주의에 입각해서 현장의 실천에 옮기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만을 사회복지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라고 할 때는 이건 보편주의 입장에 있어서 소위 실천 현장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개입까지도 모두 사회복지라고 포함을 시키는 것은 넓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고 할 때 땅 파가지고 옵니까? 바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재원을 누가 조달해? 당연히 공공부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복지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협의에서는 대상을 누구로 해?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여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야? 선별주의는.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지 이 말은 이미 가난해져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버린 과거완료 분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잖아요. 그리고 나서 밝혀지는 절차를 우리가 자산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산조사를 해서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좁은 의미는 사후적, 소극적 개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사람이 가난에 기지기 전에 아니면 헬멧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부상이나 질병에 당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것은 권리의 행사예요. 권리의 행사로서 복지가 행해져 들어가면서 사전적, 적극적 이런 개입의 개념으로 양자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재를 만들다 보면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 읽기 싫지. 그래서 이렇게 짤막짤막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 밑에 이제 보조자료로 박스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개념 변천에서 거기 나와요.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볼 때에 옛날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범위에 이런 것도 포함됐었다. 이런 것을 대부분 사회복지라고 했는데 자선활동이라든지 이웃끼리 서로 돕는 인보사업이라든지 상부, 상조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회복지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소셜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소셜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복지라고 한다. 근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 사회복지라고 쓰지 않아도 사회복지처럼 해석을 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사회보장, 알고 계시죠? 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사업, 사회봉사 또는 뭐 사회공학 이런 등등의 많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여러분 보면 거기 6번에 사회, 7번에 사회공학이 뭘까? 엔지니어링. 많은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그러면 엔지니어링? 그 기계를 설계해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가동하고 뭐 수선하고 이런 걸 엔지니어링 아니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드웨어인 기계나 만들고 기계나 운영하고 기계나 수리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범위가 넓어졌어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를 포함해서 설계하고 디자인이죠. 디자인부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소프트 디자인은 그야말로 설계를 그리는 디자인.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디벨로프먼트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또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개선해서 다시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 전체의 과정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집이 아파트예요? 아니면은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에 보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아파트에도 관리 요인 뭐냐면 그 원들이 있죠.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아파트에도 고용합니까? 다 용역회사에 ENG라고 하는 엔지니어링사에서 다 파견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와서 아파트의 청소부터 모든 것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문제점 있는 거 찾아봐서 개선하고 다 하거든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 또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없는, 설계할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해주고 그 사람이 목표를 잡고 인생을 설계했다 해도 어떻게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할 때 활로를 열어주고 또 관리도 해주고 옆에서 지지도 해주고 이런 또 평가 및 피드백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누가 해?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사회공학이라고도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여시고 별표 한 5만 개 하실 거든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박스는 무조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20%는 진짜 쉬운 문제. 맞아요. 긴장을 풀으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때의 시험에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지를 딱 열었더니 내가 아는 문제가 딱 1번, 2번에 나왔을 때 그때는 긴장이 풀어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뒤에 18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은 페이지 확인하세요 해서 페이지를 확인한다고 딱 열었더니 당군 일에 처음 본 문제. 긴장이 되면서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다는 것도 물론 주변 여건에 정말 시험 볼 때 재수 없으면 그래.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바이올린도 정말 잘 맞췄는데 시험 보러 갔더니 앞에 놈이 감기 걸렸는데 계속 기침하고 있고 옆에는 정서 불안정으로 다리 떨고 있고 뒤에서는 자꾸 시험 보면서 볼펜 돌리고 있고 이거 사소로 온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재수 없지만 진짜 재수 없는 것은 페이지를 넘겼더니 처음 본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이것도 이제 역시 로마니신이 제시한 것인데 여기는 무조건 나오는 서비스 문제예요. 근데 묘하게 틀리는 것 보면은
틀릴 일이 없다고 보는 문제에서 틀려서 와. 많은 사람들이 설마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지. 막 혼자 함정을 파가지고 막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몇 개 있거든요. 이것도 있고 사회복지 제도와 기능의 연결도 있고 몇 개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전통 여기 보는 전통 자유와 현대 자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바꾼다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아까 이제 노마니 시인으로 본다면 한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특징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는 무조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적 접근으로 헌법 제34조와 사유분양 기본법만 이 입문이겠었는데 헌법만 보도록 하겠어요. 헌법. 어, 이거 닦는 것도 어디 갔나? 어, 이 준비를 하는 짓이야. 자, 거기 오시면 법적 접근에서 목차에 의해서 사유분양 기본법 3조까지는 넣었지만 이 시간에는 헌법만 보도록 하겠어요. 적어도 헌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사회복지고 또 뭘 선택을 하셨나? 보통 사회 선택하시나? 행정학? 행정학, 예. 자, 이 헌법. 헌법 제34조. 헌법 제34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학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헌법 제34조 적어도 핵심 테마는 보셔야 돼요. 자, 헌법 제34조 1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모두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모든 국민.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운영 이념은 누구를 대상? 모든 국민. 보편주의죠. 그러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1항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의 조작화라고 할 수 있어요.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조사로 배우고 있지만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하고 그렇게 바뀐 개념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헌법 제10조가 뭐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최상의 포괄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도 당연히 그렇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진 존엄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국민이라고 범위를 냈지만 사실은 이 10조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 조문은 모든 국민은 그러지만 10조의 조작화의 개념을 같이 활용한다면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177개 국가 중에 172 정도 이렇게 진짜 땅 파먹고 살 때, 우리는 땅 파먹고 살진 않았지요. 초근 목피, 정말 그 중군기가 오면은 풀뿌리를 캐고 또는 뭐 얇은 막 봄에 물 오를 때 겉껍질을 벗기고 그 부드러운 물이 오른 껍질을 막 찢어가지고 이렇게 떡을 해 먹고 또 우리가 쑥떡 그러면 낭만의 뚝떡 그런데 쑥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떡이 많아야 돼, 쑥이 많아야 돼. 떡이 준대, 쑥이 주인. 이런. 사실 보면은 가루가 지금은 여러분들 쑥도 그러면 파란 쑥 색깔로 이렇게 해서 떡이 나오지만 옛날에 보면은 버슬버슬한데 다 쑥이야. 그것도 쌀가루가 있는 것은 있는 집에서나 쌀가루가 있는 거예요. 희끗희끗희끗 쌀가루가 있어서 냄새만 쑥내이면서 쌀 냄새도 나네, 이 정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먹고 다녔지 IT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설탕 과자 만드는 것처럼 흙을 걸르고 걸러서 그걸 이렇게 말리고 거기다가 찍어서 애들에게 가상 공복을 이렇게 공복을 가상적으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너무 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야기해 보면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노력을 의미를 준다.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사회보장, 사회복지는 누구 책임이다? 국가 책임인 거예요. 어찌 보면 1970년대 복지국가 유기록 들어보셨죠? 1980년대에 민영화란 단어가 나와서 민영화, 민영화 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말장난으로 국가 책임을 퍼넘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3항에 보면 여성, 섹슈얼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쓰지 않고 했지만 여자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땐 여성복지의 근거, 여성복지. 국가는 거기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해서 여성복지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이 프로그램적 규정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구체화되느냐를 가지고 오늘 뭐 페미니스트 이런 갈등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남성들이나 반페미니스트자들을 수긍시킬 수 있어야 되고 여성들에게도 만족도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국가 책임인 거죠. 또 그러면 4항에 오면 국가는 노인 및 청소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노인 복지와 청소년 복지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 복지와 또 그런가 하면 헌법 제34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 이제는 신체 장애자 및 해서 질병, 노령, 기타 의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맞으면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체 장애자란 말만 빼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란 말도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어. 그래서 장애인 복지를 신체로 국한을 했지만 신체 장애자 및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일부 근거를 달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 공공부조의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에 국가는 거기 보면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했죠.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가 바닷가에 가서 해일에 휩쓸려서 지가 죽어버린 걸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명가치가 위해를 받지 않도록 미연의 국가가 어떻게? 처치가 아니라 예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일이 안 치도록 해야지. 쓰나미가 도착하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했어야지 오기 전에. 우리가 볼 땐 지가 조심하려 죽은 걸 이렇게 표현. 진작에 해일이 오기 전에 산에 올라갔어야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법 조문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4조에서는 아동복지나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아동이나 가족은 없죠. 노인도 있고 장애 여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법제론이나 정책론에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자면 어떤 여기에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여러분들은 사회보장 3조 1항입니다만 1항 정도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의 모형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의 모형이라고 하던 사회복지 모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국가의 모형이라고 하던 다양한 학자들이 이렇게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본에서는 유렌스키와 르보 또 조지와 일딩 또 에스핑 앤더슨 아마 학교에서는 주로 에스핑 앤더슨 걸로 배우셨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세 개의 것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특징 간략하게. 어떤 이 세 개에서 그 중에 80%는 여전히 유렌스키와 르보우 것이 보편적 개념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사람 이름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유렌스키와 르보우란 말을 잘 썼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그냥 제도적 모형의 특징은 뭐 보완적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막 출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시고 그리고 조지와 일등의 모형과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의 특징 한두 개씩만 첨가해서 적어도 우리가 세 개는 한번 본 걸로 하고 나머지는 교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유렌스키와 르브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보완적 또는 잔여적 모형이라고 그러지요. 보완적 또는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면, 근데 미리 지켜다면 보완적 모형은 전통적 모형이죠. 전통사유의 복지관이 보완적 모형이고, 전통사유는 누구를 도와줘?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도와주잖아요. 제도적 모형은 누구를 도와줘?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준다기보다는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도와준다는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현대사유의 관점이에요. 범위로 본다면 보완적 모형은 협의에 의해서, 협의의 사회복지겠죠. 왜냐하면 객체로 볼 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돕는 현장의 실천이니까. 그에 비해서 여기는 광이죠. 광. 그래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과는 전혀 무관한 사무실에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안을 짜고 관리를 자원을 배분하고 이런 그 지원책을 만들고 하는 것, 그것도 공사 관련 모든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모형이 되겠어요. 보완적 모형은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가족과 시장 기능 실패 시, 이제 우리말로 온다면 최선을 다하고도 극단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가족이 뭐예요? 사실은 이제 좀 바꾼다면 가족보다는 시장이 뭐냐? 시장과 가족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이건 시장 기능이 뭐야? 시장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몸값을 결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인연을 맺는 것도 내 몸값 제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이만큼 이 자리에 왔다면 적어도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가지고 있는 내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 푼돈 주듯이 마치 겨우 최저 임금에 갚아서라는 것 주면서 큰 인심 쓰고, 그리고 시간은 뭐 52시간 만들어 놓고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절대 정식이 안 돼. 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명령하지 않습니다.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따뜻한 말로 온유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시간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지. 와서 이래 이 말 안거든요. 자,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몸값을 계속 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참 평탄치 못한 것이 최선을 다하고도 제 몸값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보더라도 아마 친구들도 있고 주변의 친인척도 있겠지만 참 착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 수가 없고 참 성격도 그렇게 그냥 부모나 자식이나 저렇게 참 따뜻할 수가 없고 그런데 어찌면 저렇게도 안 풀릴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는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서? 우리 법에는 부양 의무자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서 친인척이 다 나서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국가가 예외적이고, 아까 좁은 의미에서 빡세 본 예외적 일시적, 예외적이고 예외적 일시적 개입을 통해서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는 것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는, 이게 뭐야? 최저 수준의 보장을 이끌어가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이 보완적 모형, 제도적 모형이 되겠어요. 말은 인정하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시장, 여기 최선을 다하고도 안 풀린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위해서 뭐라겠어요? 이걸 위해서 바로 자산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런 운영이념을 선별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에 비해서 제도적 모형은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보편적 욕구에, 보편적 욕구 불충족 시, 이렇게 쓸 수 있지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것을
그게 서비스든 재화든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가 잘못한 거야? 국가나 사회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다면 국가가, 이건 당연히 사회복지는 국가가 주니까. 아까 국가 사회복지 사회보장증기대의무는 국가예요. 국가가 어떻게 개입해서? 당연히는 공산주의가 되니까 조금 부드럽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 더 나아가서는 당연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필요해? 물어볼 것이 아니야. 없어? 그걸 갖다 줘야지. 최소한 이 정도는 갖게 금해줘야 돼. 하는 해서 최적 수준까지의 보장을 이끄는 국가의 개입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당연히 이것은 도와다 덜라고 하셔놓지도 않다. 이것은 당연히 뭐야? 보편주의에서 권리 행사의 개념으로 만약에 국가가 왜 안 줘? 나도 갖게 해줘야지.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했던 거였어요. 막상 한 1년 됐다 해도 가만히 보니까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이나 눈으로 보면 아이고 내가 뭘 아무 생각 안 나.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똑같이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시험꾼들과 가슴을 교통하는 것은 내가 시험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공무원 시험으로 또는 사회복지사로 다 이렇게 시험을 받고 출제위원도 했기 때문에 거기가 한 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나 말고는 또 한 분, 나머지는 시험장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시험꾼끼리 이렇게 심정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내가 시험꾼끼리 하는 얘기인데 사실 시간 길게 펴도 뭐겠어요. 나와 안 나와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아마 그런 것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제도적 모형은 보완적 모형 이렇게 쓰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배경 지식은 당연히 거기 보완적 모형은 전통적 사유라고 말씀드렸죠. 초기 산업사유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제도적 모형은 후기 산업사유와 복지국가 이렇게 하니까 뭐 20세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조지와 일등의 모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지와 일등의 모형 나와 있지요. 그래서 조지와 일등의 모형은 본래는 조지와 일등의 모형은 본래는 네 개의 모형으로 있었어요. 네 개의 모형으로. 조지와 일등의 모형은 본래 사분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서론에 적어놨습니다만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또 페이비언 사유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라고 했는데 이것을 1994년에 수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정 증보를 했는데 여기에는 국가 개입의 정도, 본래 이 조지와 일등의 모형은 국가 개입의 정도 하나, 그리고 핵심 가치 이 두 개를 가지고 분류한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집합주의를 신우파, 뉴라이트, 신우파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 노선이라고 했고, 그리고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 독일 같은 경우는 민사주의라고 해서 민주사, 이것도 배우셨겠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주의라고 앞에 있는 반집합주의, 소극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를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현대적 용어나 현대적 80년대 이후의 사례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기본 모형인데, 이게 바로, 이건 이 기본. 거기다가 이제 세운 거로서는 요즘 강조되는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여러분 시험에 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좀 시대적 하나의 시대적 흐름 아닙니까? 페미니즘. 또 그런가 하면은 그린이즘, 녹색주의. 이런 것이 바로 녹색주의가 신설됨으로써. 신설된 거죠. 신설되어서 여섯 개의 모형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네 개는 국가 개입의 강도와
그리고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크레용팝 좋아하시나? 위아래 위아래 하는 것처럼 위로 가면 갈수록 위로 가면 갈수록 여기는 국가 개입 배제 지역 국가 개입 배제 중도노선은 국가의 조건부 개입 개입 허용 이죠? 원칙은 국가 개입을 배제하지만 어떤 일정선에서는 조건부지만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핵심을 먼저 보겠습니다. 삼인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 적극적 개입. 마르크스주의는 오늘 다루시겠지만 국가의 당연 개입. 국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철저한 국가 각본 하에 국가 개입 하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길게 가지 않고, 어쨌든 국가 개입 정도면 이렇게 이해가시죠? 다 생각나실 거예요. 위로 가면 갈수록, 민주주의의 양대 가치로 본다면, 위로 가면 갈수록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 신우파는 어디에 초점을 두겠어요? 자유에 초점을 두죠. 자유에 초점을 두고, 더 나아가서 불평등 당연시죠. 불평등 당연시를 해요. 불평. 자, 여러분, 자유와 평등의 개념. 자유는 누가 갖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중에 뭘 좋아해요? 자유가 좋아, 평등이 좋아? 자유. 자유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만이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자유. 내 맘대로 내 인생. 을 이끌어갈 수 있고 내 맘대로 내 주변의 인적 물적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이건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은 누가 하는 거야? 없는 사람의 하소연이라고는 가진 사람들은 굳이 평등하게 해줘 이 말 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해? 나도 평등하게 살게 해주자는 읍소를 하는 거 눈물을 흘리며 읍소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생각 없이 막 떠드는데 그러지 않아요. 없는 사람은 불평등이라고 떠드는데 이 불평등은 신우파 쪽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가를 받아야지. 합격증 먼저 받아서 적어도 연금에서 2,500원 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올해 요즘 뭐라 봐서 노력한 만큼 이것에 강릉 가고 싶지. 양평도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 쾌락을 포기하고 지금 고난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서 먼저 합격증, 다 희소자원이 권력도, 부도, 명예도, 합격증도 다 희소자원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서 더 먼저, 더 많이 능력을 갖춘 사람, 더 먼저, 더 많이 기여도를 갖춘 사람, 더 먼저, 더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왜 그게 불평등이라는 거야? 좋다, 너희들이 불평등이가 표현다면 써주지 뭐 불평등은 있어야 불평등 있어야 개인도 발전하고 왜냐하면 사촌의 노를 삼은 배는 아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 아프다고 폐악질한 놈이 잘못된 것이지 배 아픈 줄도 모른다는 것은 그건 인생을 포기한 거라는 거죠. 불평등 당연하다. 그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유보다는 평등에 초점을 두는 거죠. 자유보다는 평등에.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만약에 자유로 설명을 만약에 자유로 본다면 위로 가면 갈수록 자유만 가지고 본다면 위로 간다면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죠. 소극적 자유가 뭐야?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을 때 소극적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아 우리 먹고 살 거면 우리가 가서 올 테니 간섭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죠. 사실 이 사이가 뭐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아, 국가 당신들 말이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빈자들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빈자의 자유. 만약에 평등으로 본다면 위로 가면 갈수록 기회 평등을 강조하겠지요.
위로 가면 갈수록 기회 평등. 똑같이 출발선만 맞춰줘라. 똑같이 이번에 축구선수처럼 쫙 금고선 오면 똑같이 순만 맞춰줘라. 그렇다면은 거기서 그리고 나머지 목표적인 합격증 있지 출발. 남녀 우리는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남녀노소 차별 없이 장애 비장애 차별 없이 우리는 똑같은 기회를 줘요. 자 출발. 가져온 사람은 합격인 거예요. 참 아름다운 소리인데 없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서운하기가 그지없는 평등이잖아요. 있는 사람은 기회 평등이지. 없는 사람은 국가하기 위해서 떠날 때는 똑같이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똑같이 n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된다. 여기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거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이해는 가시겠지요? 이런 식으로 국가 개입의 정도를 아니면 어느 가치에 초점을 두는지를 가지고 전에는 반집합 뒤부터 설명했지만 이런 이름을 94년에 바꿔서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는 것을 쭉 문장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페이지를 보시고 그림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그 중에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 5번의 페미니즘 정도가 개별적으로 한 번쯤은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스핑 안데르센 또는 에스핑 앤더슨 뭐에도 다 배우셨겠지만 여기는 역시 복지국가 유형으로 나눈 거죠. 복지국가 유형으로 해서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류 기준이 여기 두 개 하자면 적었지만 하나는 사회계층이지요. 그래서 1990년에는 소위 탈상품화의 기준을 제시했지. 탈상품화 개념은 뭐 여러분 정도는 다 알 거니까 2번에 적어놨습니다. 상품은 뭐야? 상품.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로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의 교차점을 통해서 그 사유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적정한 수요 공급량. 그 사유가 허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 상품, 그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상품이에요. 그런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량과 가격을 보면 supply와 demand. 자, 가장 그 사유가 적절한 것은 Q스타이고 가장 적절한 가격은 P스타인데 공급자가 복지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급자가 진짜 한 푼의 이익도 안 보고 본전만 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가격은 접어야 돼요. P와 손해를 보면 경제학에서는 다를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리 깎아도 맞냐면 본전만 가지고 해도 이 정도는 가격을 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지라고 하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집안에 선산을 팔아도 가져올 돈은 P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사람의 삶에 인간 심성이 반영된 거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손해보면서까지 퍼주는 것도 한두 번 퍼주는 것이지 영원히 이렇게 퍼줄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의 가격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시장을 통해서 이런 복지를 상품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가진 복지라고 하는 것을 시장을 거치지 않고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을 탈상품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겠지요? 그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개요 탈상품화 2번에 적었습니다. 다음에 탈가족화. 1997년에는 여성들의 가사와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여성들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해결하는 것이 맞으면 정도를 탈가족화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 가사와 양육이라고 할 때 가사는 거의 여성들의 손을 떠났다고 볼 수 있지요. 옛날처럼 빨래를 내고 가서 팔 부러지게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까? 다 세탁기가 하고 탈수기가 하고 합니다. 청소기 요즘에 고양이의 놀이 공간으로 해서 고양이가 타고 지가 다니면서 다 청소합니다. 뭐 그릇 세척 뭐 이런 물론 손이 안 갈 수 없겠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참으로 대단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적으로 표준화
표준화시키다 보면 양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인간관리죠. 돌봄이라고 표현하는 인간관리. 어린애에 대한 양육이라든지 만성질환자라든지 또는 노인에 대한 이런 돌봄 서비스는 표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여성들을 옥조이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걸 얼만큼 풀어줬느냐. 우리도 여러분 알다시피 고용보험법에 오면 뭐가 육아 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뭐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여성들을 가사의 얽매임으로써 다른 자아실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직장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풀어줬잖아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여기 탈 가족화라는 것은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정도를 가지고 탈 가족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그리고 사유계층은 몇 층이냐를 가지고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하되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복지 수준이 높다. 탈 상품화의 정도도 크고 그리고 탈 가족화의 수준도 높다. 그래서 시장 맹신주의인 자유주의는 탈상품화나 탈가족화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여자는 여자로서 집안에 살림이나 하면 되지 이렇게 보는 입장은 자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성 위주의 사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탈상품화나 탈가족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자유주의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테마에서 보는 것은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에서 이 정도를 첫 번째 테마에서 여러분들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구성으로 해서 사회복지 구성에서 사회복지의 소위 주체와 객체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